정의박법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한이 지금 양차 양상이 있죠? 하지만 이 양상의 위력,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. 양상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양차가 어떤 또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죠? 과연 이기는 방법,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상이 이렇게 뜨면서 장군 치고 싶지만 큰일 납니다, 이거는. 장군. 예, 먼군 장군 졌어요. 한 수도 끝났네요. 아이고, 이거 물려야 됩니다. 예, 물려야 돼요. 자, 여기서는. 그러면은, 이렇게 장군 치, 이거, 이걸 때리고 싶죠, 이렇게? 먼군. 아, 때리고, 이것도 때리고 기분 좋네요. 먼군. 아하, 그 다음에. 그 다음 장군이. 아, 이거. 그 다음 장군은 뭐 이거 장군 있네 상장. 멍군. 예,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요. 그 다음 장군이 요거 있는데 요거는 뭐 사로 멍군. 막아 버리면 예, 이거 장군을 쳐야 되는데 이아 장군 칠게 없죠? 그러면 야 이거 이 상을 믿고 멍군. 아, 포가 여기 또왜 숨어 있을까요, 여기? 아이, 참. 야박한 녀석. 야, 안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아, 예, 여기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 장군 치고요. 자, 멍군. 여기서는 먹는 수밖에 없어. 올라오면요, 요 상장으로 상당히, 예, 궁이, 이거는 바로 끝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상장을 칩니다. 멍군. 또 가죠? 또 이렇게 상장을 쳐요. 멍군. 이렇게. 자, 막는 수밖에 없어요, 지금. 그러면 차장을 칩니다. 멍군. 코로 막지요? 막든가 말든가 그냥 때려버리면 됩니다. 꼼짝 마죠? 또 다른 방법은 먼저 이걸 때립니다. 때릴 때 예, 상으로 때리는 멍군.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때렸을 때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차로 장군. 멍군.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 뭐 다른 데로 간다. 위로 올라오는, 왔다 하면은 뭐또요 상장으로 끝날 것입니다.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장군 멍군. 치고 요두방 상장으로 끝납니다. 갈 데가 없어요. 다시요. 먼저 때리고요. 자, 멍군. 이거로 때린 다음에 이렇게 들이밉니다. 멍군. 그 다음에 장군 치고요. 멍군. 상장이 양쪽으로 장군 치면은 궁은 갈 데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